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. 임영웅의 우승 상금 실수령액은?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의 우승자인 임영웅은 상금 1억 원과 대형 SUV 차량 한 대, 안마의자와 수제화 200컬레의 상품권을 받았는데요. 그렇다면 세금 빼고 임영웅이 받은 실수령액은 정말 얼마일까요?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우승 상금 1억 원에서 필요 경비 80%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로지 20%, 2천만 원만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요. 재세공과금 세율은요, 소득세 20%, 그리고 주민세 2%, 합쳐서 22%입니다. 그래서 임영웅이 받을 금액은 9,560만 원입니다. 자, 그리고 상품을 받은 자동차, 뭐 안마 의자, 상품권, 이것도 역시 세금으로 내야겠죠. 그래도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. 군고구마 장사하면서 노래하는 거 힘들었죠? 이제 편안하게 노래하세요. 엄마 생일 선물로 상금 주고 싶다고 했는데 임영웅 엄마 부럽네요. 저도 정말 부럽습니다. 우리 엄마한테 내가 100만 원도 준 적이 없는데. 임영웅의 노래는 상금 1억 원은 줘도 부족합니다. 100억은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. 신발 200컬레를 세금을 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. 그죠? 그 세금 신발까지 정말. 사실 우승 상금이나 경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. 행사 뛰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데요. 진에게만 너무 몰아주는 것 같네요. 선이나 미에게 안마의자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다른 걸 떠나서 출연료 10만 원은 너무했다. 그것도 세금 떼서 줄 건데 다른 가수들도 상금으로 좀 줬으면 좋을 텐데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세금은 꼭 내야 됩니다. 세금 안 내면 큰일 납니다. 꼼수 부리지 마세요 라고 아이디 판빙빙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저분은 좀 세금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임영웅 씨가 미스터트롯에서 우승을 해서 뭐 자동차도 받고 상금도 받고 안마의자 받고 이게 다 정말 좋을까요? 임영웅 씨가 정말 좋은 건 바로 영웅시대 그 팬들을 받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.